안녕하십니까? 중부권 명문의 전통과 새로운 변화를 함께 실현해가는 서원대학교입니다. 2021학년도 신입학 수시모집 입학 전형 설명을 시작하겠습니다. 목차입니다. 서원대학교 대학 현황부터 전형 결과까지 총 7개의 챕터로 나눠서 여러분들에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대학 현황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서원대학교는 2018년 교육부의 대학 기본 역량 진단평가에서 최우수 등급인 자율개선대학에 선정되었으며 2017년에는 일자리 창출 분야에서 유공을 인정받아 대통령 표창, 제18회 중소기업 혁신대전에서 국무총리 표창, 자유학기제 유공기관으로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표창을 수상하였습니다. 또한 옛 청주사범대학의 전통을 이어 교원 임용고시에서도 매년 우수한 성적을 거두고 있습니다. 2019년에는 129명, 2020년에는 143명이 합격하는 등 최근 3년간 평균 134명의 합격자를 배출하는 쾌거를 거두었습니다. 교육의 도시 충청북도 청주에 위치한 서원대학교는 오송역, 청주국제공항과 근접해 사통팔달의 교통망을 갖추고 있습니다. 교육의 새로운 중심, 서원대학교의 학과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서원대학교는 사범대학, 글로벌 경영대학, BIT 융합대학, 공공서비스대학, 휴먼서비스대학이 있습니다. 청주 사범대학의 전통을 이어온 교원 양성의 메카 사범대학은 국어교육과, 영어교육과, 교육학과, 유아교육과, 윤리교육과, 사회교육과, 역사교육과, 수학교육과, 생물교육과, 체육교육과, 음악교육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세계경제를 주도할 창조적 리더를 양성하는 글로벌 경영대학은 경영학부, 국제학부, 광고홍보학과로 구성되어 있는데 경영학부는 경영학 전공, 회계학 전공, 경영정보학 전공, 무역학 전공으로 전공 선택의 폭이 넓은 장점이 있으며 국제학부는 중국어 전공, 영어 전공, 한국어 교육 전공이 있습니다. 학부에 입학한 신입생들은 1학년 동안 다양한 전공 수업을 통해 진로와 적성을 탐색한 후 2학년으로 진학하면서 전공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또한 경영학부의 무역학 전공, 국제학부의 중국어 전공은 교직과정 설치학과로 교사 자격증을 취득할 수 있습니다. 4차 산업혁명 시대를 이끌어갈 창의융합형 인재를 양성하는 BIT 융합대학은 제약식품공학부, 바이오코스메틱학과, 멀티미디어학부, IT학부, 식품영양학과, 헬스케어운동학과, 환경공학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제약식품공학부는 제약공학전공, 식품공학전공, 멀티미디어학부는 영상크리에이티브 전공, 웹모바일 전공, IT학부는 컴퓨터공학전공, 정보통신공학전공, 정보보안 전공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앞에서 설명한 것처럼 해당 전공은 2학년 진학 시 선택할 수 있습니다. 또 IT학부 컴퓨터공학전공, 식품영양학과, 환경공학과는 교직과정이 설치되어 있어서 교사 자격증을 취득할 수 있는 학과입니다. 국민의 생명과 안전, 복지를 책임지는 전문가를 양성하는 공공서비스대학은 경찰학부, 소방행정학과, 사회복지학부, 아동복지학과, 상담심리학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경찰학부는 경찰행정전공과 범죄수사전공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사회복지학부는 사회복지학전공과 복지행정학전공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인간다운 삶을 짓는 휴먼서비스 전문가를 양성하는 휴먼서비스대학은 호텔외식조리학부, 항공서비스학과, 뷰티학과, 패션의류학과, 건축학과, 디자인학과, 레저스포츠학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호텔외식조리학부는 호텔조리전공과 호텔디저트식음료전공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호텔외식조리학부의 호텔조리전공과 패션의류학과는 교직과정이 설치되어 있어서 교사 자격증을 취득할 수 있는 학과입니다. 학과 소개에 이어 많은 수험생들이 궁금해하는 학사제도인 복수전공 제도에 대해서 설명해드리겠습니다.
복수 전공이란 입학한 학과는 물론이며 다른 학과의 전공도 이수할 수 있는 제도인데요. 두 개의 전공을 이수해 졸업 시 두 개의 학위를 수여받을 수 있습니다. 성원대학교는 복수 전공이 자유롭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먼저 사범대학 학생의 경우 사범대학뿐만 아니라 일반 학과까지 복수 전공이 가능하고 사범대학 복수 전공을 선택할 경우 두 개의 교사 자격증을 취득할 수 있습니다. 일반 학과 학생 중 교직과정 이수자도 마찬가지로 사범대학을 포함한 전체 학과 복수 전공이 가능하며 일반 학과의 입학자는 사범대학을 제외한 일반 학과 범위 내에서 자유롭게 복수 전공이 가능합니다. 다음으로 입시 전형의 핵심 정보, 전형별 세부 사항을 안내해드리겠습니다. 성원대학교의 2020학년도 입학 전형 주요 사항은 크게 네 가지로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첫째, 일괄 합산하는 전형으로 단계별 전형이 없으며 면접, 실기고사가 있는 전형을 지원할 경우 모든 학생이 면접 실기고사에 응시하셔야 합니다. 둘째, 전형 간 복수 지원이 가능하므로 각 전형별로 한 번씩 지원 가능합니다. 셋째, 교차 지원이 가능하므로 문과, 이과 관계없이 모든 학과에 지원이 가능합니다. 넷째, 종합전형을 시행하지 않으므로 자기소개서나 추천서 제출이 없습니다. 일반 학생 전형은 고등학교 졸업학력 소지자라면 모두 지원이 가능합니다. 일반 학생의 전형 요소 및 반영 비율은 사범대학과 일반 학과로 나눠집니다. 사범대학은 교과 성적 80%에 면접 20%를 적용하며 일반 학과는 교과 80%에 출결 20%를 적용합니다. 일반 학생 전형의 사범대학과는 수능 최저 학력을 적용합니다. 사범대학은 국어, 수학, 영어, 탐구 4개 중 3개 합이 13등급 이내이며 탐구 영역은 한 과목만 반영합니다. 수학교육과는 수학 가형 4등급 이내이며 수학 한 과목만 반영합니다. 서원 교과 전형은 국내 일반고 및 일반고 교육과정 졸업자, 졸업 예정자 지원 가능하며 전형 요소 및 반영 비율은 교과 성적 100%를 적용합니다. 창의 면접 전형은 국내 고등학교 졸업자나 졸업 예정자 또는 고등학교 학력 검정고시 합격자가 지원 가능하며 수능시험 미응시자도 지원이 가능합니다. 전형 요소 및 반영 비율은 교과 성적 60%에 면접 40%를 적용합니다. 면접 반영 점수가 높아서 사실상 면접으로 합격이 결정되는 전형입니다. 지역 인재 전형은 충청권 고등학교에서 입학부터 졸업까지 전 과정을 이수한 졸업자나 졸업 예정자가 지원 가능합니다. 두 개 이상의 학교에 재학한 경우에는 해당 학교가 모두 충청권에 소재하여야 합니다. 전형 요소 및 반영 비율은 교과 성적 80%에 면접 20%를 적용합니다. 지역 인재 전형은 수능 최저 학력 기준을 적용하는데요. 국어, 수학, 영어, 탐구 중 두 개의 합이 8등급 이내여야 하며 수학 교육과는 수학 가형 4등급을 적용합니다. 사회 기여자 전형은 국내 고등학교 졸업 예정자로 독립 유공자, 국가 유공자, 공무원 또는 교육기관 자녀, 다자녀가 지원 가능하며 세부 지원 자격은 모집 요강을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전형 요소 및 반영 비율은 교과 성적 80%에 출결 20%를 적용합니다. 체육 특기자 전형은 국내 고등학교 재학 중 전국 규모 대회에서 3위 이내 성적으로 입상한 학생이 지원 가능한 전형으로 체육교육과에서 남자 복싱, 스키 종목을 레저 스포츠학과에서는 남자 양궁 종목의 학생을 선발합니다. 전형 요소 및 반영 비율은 교과 성적 30%, 출결 20%, 면접 30%, 입상 실적 20%를 적용합니다. 예체능 전형은 고등학교 졸업 예정자 또는 고등학교 졸업 이상의 학력이 인정된 자가 지원 가능하며 전형 요소 및 반영 비율은 실기 80%에 교과 성적 20%를 적용합니다.
비외균등 찬양은 국내 고등학교 졸업 예정자 또는 검정고시 합격자로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한부모 가정 등에 해당되면 지원 가능합니다. 전용요소 및 반영비율은 교과성적 80%에 출결 20%를 적용합니다. 특성화고 전형은 특성화 고등학교 졸업 예정자가 지원 가능하며 전형요소 및 반영비율은 교과성적 80%에 출결 20%를 적용합니다. 특성화고 전형의 모집단위별 교육과정 기준학과표는 세부 모집요강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농어촌 전형은 농어촌 도서벽지 소재 중고등학교 졸업 예정자가 지원 가능하며 전형요소 및 반영비율은 교과성적 80%에 출결 20%를 적용합니다. 다음으로 학생부 교과성적 반영방법을 설명해드리겠습니다. 서원대학교는 1학년 1학기 때부터 3학년 1학기 때까지 국어에서 3 과목, 영어에서 2 과목, 수학에서 2 과목, 탐구에서 3 과목, 총 상위 10 과목을 적용하며 수학교육과는 3학년 때까지 수학교과 전 과목 성적만을 반영합니다. 정원 외 전형인 기회균등 전형, 특성화고 전형, 농어촌 전형은 상위 8 과목을 반영합니다. 출결 성적 반영 방법은 무단으로 인한 결석만 반영하며 무단 결석은 3회, 무단 지각과 결과는 3회를 결석 1일로 산출합니다. 산출 방법에 의한 합산일 3일까지는 만점이며 세부 사항은 모집 요강의 출결 점수 반영 방법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면접 실기고사에 대해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사범대학 중 일반 전형 및 지역 인재 전형은 교직 인적성 면접을 시행하며 면접 점수는 200점 만점에 기본 점수 190점을 적용합니다. 면접 전형은 전공적합성 면접을 시행하며 면접 점수는 400점 만점에 기본 점수 200점을 적용하여 면접이 상당히 중요한 전형입니다. 면접고사는 지원 학과에 따라서 개별 면접 또는 다대다 면접으로 진행합니다. 면접 문제는 사전에 입학 홈페이지에 공지하며 사전에 공개한 면접 문제로 면접고사를 진행하기 때문에 차분히 면접고사를 준비하여 응시한다면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을 것입니다. 면접고사 일정은 사범대학은 대학 수학능력시험 이후에 면접고사를 시행하고 일반 학과의 면접 전형은 대학 수학능력시험 이전에 면접고사를 시행합니다. 실기고사 또한 사범대학인 체육교육과와 음악교육과는 수능시험 이후에 실기고사를 시행하며 일반 학과인 디자인학과와 레저 스포츠학과는 수능 이전에 실기고사를 시행합니다. 다음으로 대학생활을 안내해드리겠습니다. 원거리 학생들의 편리한 등하교를 지원하기 위하여 셔틀버스를 운행하고 있습니다. 서울, 죽전, 신갈, 수원, 병점, 오산, 평택, 천안 지역으로 운행하며 모바일 통학버스 예약 사이트를 통해 편리하게 승차 예약이 가능합니다. 세계로 향하는 서원대학교는 국제적 경쟁력을 갖춘 글로벌 인재를 양성하기 위해 교환학생, 학점 교류, 해외 자매대학 현장 학습, 해외 테마 여행, 해외 봉사활동 등 다양한 국제교류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해외교류 지역은 주로 캐나다, 중국, 필리핀, 타이완, 말레이시아 등이며 교환학생 프로그램의 경우 교류대학 수업료가 면제되고 학점교류 및 현장학습 프로그램의 경우에는 장학금을 지급한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재학생들의 국제경험과 봉사능력을 향상시키고 문화교류 활동을 통해 글로벌 인재로 양성하기 위하여 해외 봉사활동도 시행하고 있습니다. 해외 테마여행 프로그램은 재학생들이 자율적으로 해외 여러 관심 분야를 여행, 학습, 탐구할 수 있도록 매 여름방학마다 10팀을 선정하여 지역별로 여행 경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서원대학교는 신입생 및 재학생들의 미래 가능성 실현을 위해 수능 성적 장학금, 실기 우수 장학금, 수시 및 정시 성적 우수 장학금, 성적 장학금, 서원인 장학금,
교육 역량 강화 장학금 등 다양한 장학 제도를 통해 많은 학생들에게 장학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2018년에는 학생 1인당 379만 원, 총 253억 원의 장학금을 지급했습니다. 특히 기초생활수급자는 등록금 전액을 지원해주고 차상위 학생들에게는 등록금의 80%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서원대학교의 S-Wing 3업 시스템은 첫째, 진로 및 심리, 학습, 취창업 분야의 상담을 지원하고 둘째, 입학부터 졸업까지 전담지도 교수제를 운영하며 셋째, 사제동행 프로그램을 통해 학생들이 탄탄하고 넓은 길로 인도하는 제도입니다. 서원대학교는 보다 편안하게 대학생활을 할 수 있도록 기숙사 시설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혜관, 다정관과 피트니스 센터 등 후생복지시설을 갖춘 목민관을 운영 중이며 수용인원은 총 1,000명으로 선발기준은 입학성적 30%에 거리 70%를 적용해서 선발하고 있습니다. 서원대학교는 재학생 중 우수한 학생을 선발하여 장교로 양성하기 위한 학생군사교육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서원대학교 제195학군단은 2005년 인가 이후로 818명의 장교를 배출해왔으며 2017년 최우수 학군단, 2019년 종합 최우수 학군단, 국방부 평가 우수 학군단에 선정된 바 있습니다. 학군단 후보생은 졸업과 동시에 장교로 임관할 수 있으며 남학생과 여학생 모두 지원 가능합니다. 다음으로 서원대학교의 주요 캠퍼스 건물을 안내해드리겠습니다. 충청북도 선정 아름다운 건물로 선정된 바 있는 미래창조관은 청주시 전체를 조망할 수 있는 랜드마크로 우뚝 솟아있으며 도서관, 세미나실, 한국교육자료박물관과 함께 각종 편의시설이 완비되어 있습니다. 특히 1층에는 학생서비스팀, 교육혁신원, 학사지원팀이 있고 우측에 진로지도 및 취창업 공간을 일원한 대학 일자리센터가 자리해 학생 중심의 원스톱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기하학적 곡선의 외형이 특징인 예술관은 예술계의 학생들의 열띤 실습이 이루어지는 곳으로 음악교육과 뷰티학과, 패션의류학과 학생들이 주로 사용하는 예술인의 배움터입니다. 강의실, 실습실, 레슨실이 있으며 1층에 306석 규모의 대공연장이 있어 정기연주회, 학술제 등과 같은 행사들이 진행됩니다. 돔형의 반사면이 특징인 야외음악당은 반원형 무대와 잔디로 조성된 노천강당으로 입학식 등 학교 주요 행사는 물론 대학축제를 비롯한 지역의 다채로운 문화행사가 열립니다. 서원대학교의 한가운데 위치한 미래광장은 학기 중에는 졸업작품전과 축제를 비롯한 여러 행사로 부스들이 즐비합니다. 한여름에는 분수를 개시해 시원함과 볼거리를 선사합니다. 미래창조관 도서관 동 지하 2층부터 지상 4층까지 층별로 다양하게 구성되어 있는 서원대학교 도서관은 69만 권의 장서를 보유하고 있는 도서대출실, 3개의 자유열람실, 휴게실, 인터넷 프라자, 그룹 스터디실 등 면학 분위기를 높이는 시설이 갖춰져 있습니다. 특히 3, 4층에 위치한 자유열람실은 24시간 개방되어 학생들이 원하는 때 언제든지 이용할 수 있습니다. 실습실 중심으로 운영되는 글로벌관은 항공기 기내를 옮겨놓은 듯한 항공서비스학과의 기내실습실, 150석의 좌석이 배치되어 있는 호텔 외식 조리학부의 연회조리실, 다목적 조리실 등이 자리하고 있습니다. 또 4층과 5층에는 평생학습 강의실이 있어 평생교육의 학습공간으로도 활용되고 있습니다. 목민관은 지하 1층, 지상 10층 규모로 교양대학, 경영대학의 강의실과 실습실이 있고 피트니스 센터, 빨래방, 서점, 구내 음식점, 편의점 등 후생복지시설과 학생생활관이 있습니다. 2층에 위치한 복합창의학습공간 하브르타조는 쾌적하고 편안한 분위기로 학생들의 학습능력에 날개를 달아줍니다. 서원대학교 수시모집 원서 접수 기간은 2020년 9월 23일 수요일부터
9월 28일 월요일 저녁 9시까지이며 합격자 발표는 수능 최저 미적용 학과는 2020년 11월 26일 목요일이고 수능 최저 적용 학과는 2020년 12월 24일 목요일입니다. 서원대학교 입학 홈페이지에서 관련 공지사항을 확인할 수 있으며 입학 및 성적에 관한 사항은 입학관리팀 전화상담을 통해 보다 빠르고 정확한 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습니다. 이상으로 전형별 세부사항을 안내해드렸습니다. 지금부터는 수험생들이 많이 궁금해하시는 2020학년도 신입학 전형 결과를 안내해드리겠습니다. 진학을 희망하는 학과의 성적을 참고해 2021학년도 입시 전략을 세워보시기 바랍니다. 2020학년도 신입학 일반 전형의 전형 결과입니다. 서원 교과 전형의 전형 결과입니다. 창의 면접 전형의 전형 결과입니다. 지역 인재 전형의 전형 결과입니다. 농어촌 전형의 전형 결과입니다. 이상으로 학생들의 꿈을 이루는 대학, 가슴을 뛰게 하는 대학, 서원대학교의 2021학년도 신입학 수시모집 입학전형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